우리가 보면 7절과 8절은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다 이런 내용이 있죠. 사랑은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대단히 엄청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그 사랑의 모형,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1절과 12절을 볼 것 같으면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사랑하자, 그 사랑의 실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는 정말 신비스러운 영광스러운 어떤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랑의 원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하겠는데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은 다른 여러 성경에서 이 단어를 찾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렇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물론 하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개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향은 알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심판하시죠. 우리가 다른 종교를 볼 것 같으면 보통 신들은 다 무서운 신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신들이 왜 신이냐면 힘이 있어. 그래서 인간이 꼼짝 못해.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신청전이나 이런 소설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게 인간이 무서워하는 신의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화적인 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신청이나 이런 그런 과거에 우리나라에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에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의 무서움, 하나님의 진노 막 나타나죠. 아간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숨겼다가 그냥 죽죠. 오히려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또한 교주들은 잘 이용합니다. 교주들.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은 너 십일조 안 하지 망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주일 정수 안 지키지 너희들, 뭐 그런 예가 있어요. 저도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어떤 돈 잘 번 어떤 비즈니스맨이 그날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크리스마스는 문을 닫아야 되는데, 주일날 문 닫아야 되는데 그때가 아마 24일인가 근데 문을 열었어. 장사가 생각대로 잘 안 돼. 근데 집에 왔더니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딸이 있는데 딸이 막 수족을 못 쓰는 거야. 병으로 옮겨왔어요. 그 이유를 몰라. 근데 이 사람이 깨달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 잘 숨기고 십일조라고 성수절하고 이러면 잘 되는데, 조금만 못하면 그냥 애 때리고 뭐 때리고 막. 그리고 그게 간증도 하고. 예. 저도 교회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웨딩에 목회하면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굉장히 짧게 할게요. 어떤 분이 굉장히 교회 충성은 하는데 막 내가 교회 일 다 해 뭐 이런 스타일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장로를 시킬까 생각했는데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좀 기다리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아내하고 나하고 장로시켜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거 아니고 차례대로 하자고 한 사람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제가 그게 나오게 되는데 그분이 부인도 시민권이고 이런데 내가 오래전 일입니다. 에어 집사람인데 저는 거기 사표 내고 떠나왔죠. 근데 그분 잘 있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못 들어왔어요. 왜요? 부인도 시민권이고 이유가 없는데 모르겠어요. 그 옆에 있는 어떤 그 집사님은 지금 뉴저지로 이사 오셨는데 목사님한테 괴롭히니까 그랬지.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간증하고 여러분 나한테 괴롭힘 이렇게 혼납니다. 어? 그 시민권이지만 못 들어오고 이래요. 그럼 간증거리가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이런 간증이 많잖아요. 목사한테 잘해야 된다. 잘하면 좋죠. 저도 대접받으면 좋고. 그러다 보니까 희미해지는 게 뭐냐면은 분명히 제가 성경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비치고 있는지 무서움의 하나님이 나에게 비치고 있는지 성경은 다 봐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신학 공부를 했다고 하면 신학적으로 다 이렇게 입증할 거 없는 거 포인트는 간단한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한 신학도 굉장히 이제 간단한 예화로 이제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가 제 자녀가 잘못을 하니까 전에 우리 아들 놈이 실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어렸을 때인데 몽둥이를 하나 따가지고 자기도 실수를 하니까 아빠 때려주세요. 그게 만일 제가 걔를 때렸다 그럽시다. 너무 용감하게 돼가지고 안 때렸지만 제가 때리는 그 아픔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도 그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런 것보다도 그냥 집회 가서 간증을 통해서 무서운 하나님만 듣고 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분명히 성경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원천이라는 거죠. 이것과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전기가 지금 지하실에서 올라오나요? 아니죠. 전기가 저기 부엌에서 와요? 아니잖아요. 라인을 통해서 그 전기선을 통해서 그 발전소에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기의 원천은 거기서 있다. 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비추는 거죠. 이것을 원천이라고 그래요, 전기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랑은,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다 사랑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동물적인 사랑. 우리에게, 참 거룩한 사랑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켈빈의 이야기예요. 토로 우리 완전히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켜지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켜지고 직장에서 켜지고 교회에서 켜지고 이 사회에서 켜지고 그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가라서 어떤 사람은 정치가로서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사람은 청섭으로서 다 켜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또한 요한 사도는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사랑의 모형, 사랑의 모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사랑하셨, 어떤 모형으로 사랑하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한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사랑하고 이 전 세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왜? Why?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죠.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 같으면 사랑은 우리로부터 하나님으로 우리의 life, 우리의 생, 우리의 삶, 생이 어디에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오고 사랑도 하나님께서 오니까 인간이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사랑을 모르는 거라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누가 난 하나님 믿어, 예수 믿어, 집사야, 장로야, 목사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이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모형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1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영에 보면 if라고 적었는데 if when we love each other가 아니라 if we love each other. if란 것은 이거 아니면 이거죠.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실은. 우리에겐 사랑의 원천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의 원천이 우리하고 이렇게 이제 그 통로로 그 전기선을 통해서 이 전기가 통로가 된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있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이 다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통로를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12절 볼 것 같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보여줘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 말씀이 나를 본 것이 너희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은 위에 계세요. 예수님의 신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12절 볼 것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인간적으로는 서로 사랑할 수 없다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결혼하고 웨딩 올리고 이런 부부간에도 왜 자꾸 이혼하고 그래요? 사랑 때문에 결혼했는데 왜 이혼하느냐고.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뭐 다 이혼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만일 이 말은 만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이건 신비로운 거죠 신비로운 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이분이 성령님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영혼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사랑의 루트가 되는 거예요 루트 사랑의 길 사랑의 파이프 쉽게 말하면 이게 신비로운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있느냐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있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못된지 제가 잘 알잖아요 저는 저 자신을 잘 압니다 얼마나 마누라한테 신경질 내고 사는지 김 목사는 몰라요 천사같이 보여요 나를 정 목사님도 모를 거야 아마 아주 좋은 선배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내가 다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마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것은 뭐예요 이제 미룸 이제 기적이죠 이게 어떻게 일어났어요 아,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지금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역사할 수 있어요 이게 신비라는 거죠 신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있다니까 또 Holy God 거룩한 하나님이 성령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 계실까 나와 도저히 함께 계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함께 있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니까 오늘 본문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 엄청난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은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면 그러면은 빛과 같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손양훈 목사님도 이 전기 같은 걸 볼 것 같으면요. 그가 아들을 죽였는데 아무 감정 없이 원수를 사랑하게 됐지. 너 원수야. 일로 와. 사랑해. 너 내 아들 돼. 그게 가능하겠어요. 얼마나 스트럭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기시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통해서 그 죽인 사람을 양자로 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랑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에게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거죠. 제가 공부하던 PCB에서 이런 간증을 한번 들은 데가 있어요. 어떤 애가 클래스에서 성경을 배우는데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아버지하고 10년 동안 내가 전화를 하네. 바로 이것이 오구나. 내가 아버지께 소식을 전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참 그 마음에 꽂힐 때에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화해로, 어떨 땐 용서로, 가지각색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흑인 여자애가 그 복음을 듣고, 목사님, 나는 복음에 대해서는 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간을 듣고 내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흑인 사회는 막 총질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예. 그 캠든 같은 데는 한 달에 한 명씩 죽어 나온다 그러잖아요. 물론 스페니시 사람들 많지만. 제가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그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거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시건대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볼 것 같으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으며 형제를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